소리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해요. 뭐 처음에는 이게 발 망치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쎄 그 난간에 그 찌찌찌찌 이런 거 제일 싫어요. 진짜 싫어요. 드릴 소리. 드릴 소리요? 네, 드릴 소리. 무슨 소리인지 잘... 자, 지금 들려드리는 소리는 지영 씨가 직접 녹음한 소리입니다. 진짜! 아, 이게 지금 집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이게? 소름 돋죠, 진짜. 그런데 한참 인터뷰를 진행하던 그때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 뭐야? 이거 아까랑 아니, 또 다른 소리인데요? 오만 소리가 달라요? 목탁도 들리는 건가요? 집 곳곳에 들리네. 아래층에서 네. 위에서부터 소리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좀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소리를 낼 일이 없는데요, 지금? 어제 집을 비운 데다가 평소엔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다는데요. 아래층에 사는 지영 씨와 마찬가지로 툭 하면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늑한 보금자리여야 할 집이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광호 씨 가족이 차 안에서 잠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 월세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지금 3개월째. 네, 그럼 거기에는 어떻게 지금 뭐 월세를 70만 원 주고 살고 있습니다. 양쪽 살림을 저희가 다 하고 있죠. 이 괴 소리로 인한 또 다른 피해는 없는지 같은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아파트에 울려 퍼진 이 괴상한 소음은 무려 7층부터 23층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집이 있는데도 월세 집을 구해 나간 가족, 그리고 차 안에서 자야 했던 청년. 이렇게까지 주민들을 잠 못 들게 하는 이 소리의 근원지는 대체 어디일까요? 21층이요. 그런데 21층 여자의 괴이한 행동은 또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화장실에서 가스를 위로 뽑는다고 예.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가스와 담배 연기가 들어온다는 건데요. 저희 집에를 들어오셔서 경찰관계에서 확인을 다 하셨고 아니다,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난다. 얼마 전에는 퇴근하고 오는데 그때 저희 집 앞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왜요? 왜 그런지 좀 무서워서 그냥 피해서 그냥 말없이 그냥 들어가고. 아니면 문이, 현관문이 이제 닫힌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와서 저를 한번 지켜보더라고요. 이제 주민들은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그저 경찰관 공부했어요. 네. 절대 안 돼. 시도를 해봐야 돼요. 네, 뭐 문 열든 말든 네.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더 이상 다하기 싫어요. 대체 왜 계속해서 소음을 내는 건지 주민들은 21층 여자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는데요. 다시 밖으로 나온 21층 여자. 그런데 갑자기 주민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녀의 가족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21층 여성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님도 딸과 주민들의 갈등을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정말 굉장한 굉음 같은 게 나요. 글쎄 뭐 일부러 쿵쿵거리겠죠. 차가 혼자 소리 지르는 걸 별로 쿵쿵거리지. 부쩍 다 부서질 거 부서진 것은 없어요. 지도 분해 못 이기니까 뭐 청소기도 뭐 망가져지고 뭐 다 망가졌어요. 문제의 소음은 딸이 직접 내는 게 맞다는데요. 딸의 분노에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도 없이 집에 혼자 있는 그녀에게 토끼는 가족이나 다름없었다는데요. 걔가 애지중지 키우는데 걔도 죽으니까 걔 나름대로 스트레스는 그거예요. 토끼가 왜 갑자기 죽었는지 모르겠다. 뭐 밥도 안 주고 또 아니고 뭐 안 하고. 그러니까 얘는 근데 그거를 밑에 집에서 뭐 연기도 태우고 시끄러워서 그랬다라고도 얘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 주최는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발생된 내용하고 약간 피해망상으로 일어난 뭐 이런 정신적 장애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마음의 병이 있었던 거네. 한번
좀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거나 화해를 한번 좀 해보는 그런 게 어떨까. 지금 늦었어요.